퀴즈. 과학 호기심 엘리베이터의 비밀. 아이고. 여기야, 여기! 이 재촉 좀 그만해라. 박사님 걸음이 너무 느리니 그렇죠. 박사님, 괜찮으세요? 이야, 괜찮다. 어? 왜 불이 안 들어오지? 그렇게 마구마구 버튼을 누르니 그렇지. 어? 진짜 고장났나봐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걸어 올라가야겠어요, 박사님. 30층을? 난 안 간다. 에이, 아니, 박사님. 안 간대도. 제가 밀어드릴게요. 빨리 가요. 에이, 거참. 아이치. 아이, 젊은 녀석들이 뭘 그리 헉헉했는 거냐. 얼른 올라와.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 박사님. 이제 더는 못 가요. 저도요. 으이, 답답한 녀석들. 평소에 운동 좀 열심히 하지 그래. 도로래라도 하나 있으면 실어 보낼 텐데 말이야. 에이, 줄을 잡아당겨 물건을 들어올리는 도로래요? 말도 안 돼요. 아이, 말이 안 되긴. 엘리베이터도 도르래를 이용한 도구란 말이다. 정말이요? 그럼 정말이지. 승강기와 균형추가 도르래를 사이에 두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지. 모터로 도르래를 돌리면 승강기와 균형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르고 내리는 거라고. 오,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니? 신기하지? 오, 신기해. 그럼 뭐해?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신세인데 너무 힘들어요, 박사님. 좋아. 30층까지 도로래로 올려주마. 정말이세요? 그럼. 좋아요, 박사님. 대신 나랑 켈리부터. 물론이죠. 자, 왔구나. 켈리? 네, 박사님. 박사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자, 헨리, 저쪽 밧줄 보이지? 당겨라. 네? 아, 어여 당겨. 어, 네. 오, 올라간다. 신기해요. 헨리, 더 빨리 당겨. 알았어. 힘들어! 박사님! 이거 힘을 반으로 줄여주는 움직 도르래죠? 응? 뭐라고? 설마 힘의 방향만 바꾸는 고정 도르래는 아닌 거죠? 네! 하차! 어떡해요, 박사님? 고정 도르래네요? 모른 척해. 헨리, 다 왔구나. 우린 이만 내릴게. 네! 박사님! 그래. 탔어요! 박사님, 이제 당기세요! 어잉? 뭐야! 뭐야!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올라가요! 박사님! 켈리!